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잠시 쉬면서 실시간 채팅창 봤는데요. 또 헝다부터 해서 또 심상치 않은 걱정들 많이들 하시네요. 저도 많이 물렸습니다. 아유, 뭐 웃음만 나네요. 자,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잘 출구 전략이든 아니면 물타기든 아니면 뭐 새로운 종목 발굴이든 더 열심히 해봐야죠. 자,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아, 우리 매니저님 모시고 전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죠? 네. 그런데 매니저님 온 김에 막 주가가 막 반등하고 말이죠. 그래야 저희도 좀 기분이 좋은 근데 이렇게 우울하고 침침할 때 모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9월 8일부터 예. 이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예. 그 방송 첫날부터 미국 증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비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역시나 근데 정확하게 그때부터 좀 시장이 밀려서 저도 좀 많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니 그때 그 말씀 주시면서 사실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숏을 얘기하긴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 소신 발언 해주시길래 남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맞추실 줄까지는 몰랐어요. 안 맞추시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숏보다는 네. 어느 정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시장은 언제나 조정도 있고 상승도 있는 구간인데 조금씩 좀 냉철하게 좀 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냉철한 저의 판단력을 올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거 준비해 오셨죠? 종합주가지수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약 0.15% 그리고 0.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3,153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1,04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해서 끝났지만 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많은 약세를 보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 관심이 많으신데 상해종합지수는 약 0.17% 하락한 3,656포인트, 심천종합지수는 0.11% 하락한 2,486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테크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항셍지수는 1.84% 하락하면서 25,033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해종합증시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많이 늘고 3,700포인트를 아주 오래간만에 터치를 했고 좀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좀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매 판매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금요일 9월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7개월 만에 전화를 했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의 온기가 조금 퍼졌었는데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새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미중 회담을 요청을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홍콩과 대만과 위구르 쪽 지역에 대해서 좀 강하게 톤을 말하지 말 것. 다시 말해 톤다운을 요청을 했고요. 아, 미중 정상회담 할 때 그렇게 하자. 그거예요? 그걸 전제로 미중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논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두 정상 간에 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좀 미뤄진 좀 상황 그 뉴스가 나왔고요. 덕분에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었던 네. 반도체 업종이 그동안의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하루였다입니다. 두 정상 간의 통화가 나왔을 때는 그 당시 한 3% 정도 반도체 ETF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한 2% 그리고 0.7% 정도 밀리면서 그동안에 상승해왔던 것들을 다 토해내는 날이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시장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는 아무래도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 입니다. 시장에서는 약 7% 정도 전년 대비해서 소매 판매가 개선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2.5%라는 쇼크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소비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동안에 강했던 시클리컬 업종이 여전히 강한 하루였다 입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각각 도시 간에 좀 이동을 폐쇄하고 통제를 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리오프닝, 다시 말해서 경제 정상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약세를 많이 보였고요. 강세 업종은 뭐 화학, 석탄,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시노팩 석화는 전일 대비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정유주인 페트로차이나는 약 4.9% 그리고 풍력 관련주인 금풍과기는 10% 상승을 했다. 이렇게 에너지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왔었던 미중 무역 분쟁의 피해주라든지 아니면 소비주
등등은 좀 많은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다. 좀 특이했던 거는 그동안에 이곳에서는 왜 규제가 안 나왔나라고 좀 생각했던 거가 있었어요. 카지노 업종입니다. 카지노.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빅테크 기업들도 통제를 하고 예. 부동산 디벨로퍼들도 통제를 하고 사교육도 통제를 했는데 네, 교육도 통제를 했는데 이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는 왜 통제를 하지 않았나 했었는데 오늘 그게 나왔고요. 네, 내용은 뭐였나요? 센즈차이나라는 기업이고요. 알죠. 네. 네. 게임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정서를 흐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 정도 뉴스입니다. 그래서 네. 센즈차이나가 오늘 32%가량 이야.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에 규제를 받았던 뭐 빅테크 기업들과 교육주들 오늘 좀 덩달아서 좀 위축되는 모습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섹터에 대해서 다 그 규제를 가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가장 큰 재테크 수단이 주식시장인데 중국은 이걸 다 눌러놓고 뭘로 공동부유를 하겠다는 건지 혹시 증시 부양책 같은 건 안 나왔나요? 실제로 증시에 대해서 중국은 예. 과거에 버블을 두 차례 정도 겪었기 네네. 때문에 그 버블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들 특성상 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투기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레버리지를 끌어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증시가 과열되는 걸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 게 중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는 특히나 다른 국가들이 하지 않았던 뭐 지준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시를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누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공동부유를 외치고는 있지만 특히나 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조금 부동산 디벨로퍼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그 관심을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과거 5개년 동안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부채가 아주 급증한 기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작년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많이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곳에 뭐 그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계를 하는 것 같고요. 뭐 매각이나 M&A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매는 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정도가 시장의 의견입니다. 아까 처음 우리 실시간 태칭탕에 헝다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물어보긴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헝다입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약 530%대에서 470%대까지 많이 줄기는 했어요. 네. 부채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은 했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것들이 바로 많은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기업들. 네. 무리해서 부동산 디벨로퍼 일을 했던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에서는 부채를 끌어다가 좀 성장성이 나오고 건전하게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이 밀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쪽으로 대출 자금들 레버리지 자금들을 좀 이동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 경우에는 뭐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좀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금일 시장 이슈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상해 종합이 마이너스 0.17, 심천이 마이너스 0.1, 오히려 빠진 거 덜 빠졌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었네요. 자, 뉴스를 좀 더 딥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주목해야 될 특별한 뉴스들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8월 들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네. 중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한두 번쯤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 7월, 6월 조정 이후에 외국인들이 많이 귀환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아주 8월 달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8월 이후 상해종합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입니다. 9월 달에만 약 3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6조 1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고요. 이는 연초 대비해서 좀 꽤나 많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그 월간 평균으로 4,500억 위안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6월, 7월 달은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약 150억에서 200억 위안 정도. 그리고 7월, 8월 들어서는 뭐 한 280억 위안 그리고 뭐 8월에는 280억 위안, 9월에만 약 340억 위안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국의 규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뭐 6조 1천억 원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한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7월 달에 정부 규제가 나오면서 바이 더 딥 낙폭 과대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늘어났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총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패닉 물량, 바이 더 딥 전략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늘리기 시작했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국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연기금과 같은 기관들을 중장기 펀드로 보고 나머지 외국인 투자자들을 트레이딩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연기금 매수세 혹은 기관 매수세들이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정도가 의미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특히나 공동부유라는 패러다임이 새로 전개가 된 네.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궁금했어요. 공동부유랑 이런 전기차라든가 이런 거에 특히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게 뭐 연관이 있나요? 실제로 중국은 뭐 시진핑 주석의 방향 그리고 공산당의 예. 방향대로 흘러가는 정책들이 많은데 예. 미국의 정치인들도 혹은 한국의 정치인들도 본인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경제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는 시장 자율경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당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압도적으로 달라지고 규제의 칼날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산당이 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2035년까지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인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공동부유 정책을 하고 그리고 기업 부분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클라우드와 같은 테크 기업들 양산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직은 더 많이 큰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 섹터에 최근에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기업들을 봐도 네. 뭐 낙폭 과대주 그리고 전기차 섹터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CATL, 뭐 우시앱텍, 메이디그룹 그리고 비아디 정도가 뭐 새로운 성장에 관련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낙폭 과대주였던 오량액이라든지 귀주모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좀 많이 하락해서 다시 담은 것 같긴 한데 아직 외국인들은 뭐 대표적인 테크주 여기에는 별다른 반응은 없고요. 실제로 홍콩 지수가 좀 많이 약했던 것들, 테크주들의 약세가 지속되어 있기 때문인데 아직은 규제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9월 달과 10월 달 정도를 지나서 네. 규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완벽하게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중국의 테크 기업들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 네. 형태를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의 구간을 거친 다음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한 28% 정도 되고요. 일본이나 대만, 한국 정도는 30%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인데 중국은 현재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본시장 개방한 것과 이제 후강통하면서 2014년부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이 증시를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꼭 증시 자체가 오른다라는 거에 상관계수가 0.3%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있던 날 주가가 오를 확률은 0.32,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2% 수준밖에 안 된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0.55%에서 0.6% 네. 정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지가 좀 확고한 편인데 그렇죠. 중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절대적이지는 않은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 이제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처럼 점점 비중이 늘어날까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FTSE나 예. MSCI에서 글로벌 지수 추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머징 증시를 추종하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국에서도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하면은 좀 한국 지수가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중국의 비중이 0%대에서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고 현재 20% 정도 수준입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 대비해서 혹은 이머징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 대비해서 여전히 이런 MSCI나 FTSE에 추종하는 ETF에는 중국의 비중이 조금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해서 중국의 투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마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이슈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변화가 있을 텐데 갑자기 궁금합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는 요즘 어떻습니까? 마침 질문을 잘 주신 게 네. 오늘 8월에 대한 지표들이 나왔어요. 8월 달에 있었던 지표들을 9월 중순, 오늘 9월 15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수출 이런 등등등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수출을 제외하고요. 특히나 소비자 물가지수 혹은 소비자 구매력에 대한 바로미터인데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정도 성장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2.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네. 도시별 이동을 제한을 하고 네. 또 홍수 사태도 났었고 네. 이런 등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중국인들이 지갑을 많이 열다가 이제는 조금 닫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네.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지표였고요. 그거 말고도 유동성 뭐 M1, N2 지표라든가 기타 지표들이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중국의 수출, 특히나 유럽과 미국향 수출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여전히 27% 이상 상승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구나 정도의 지표 확신만 보여줬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 어떤 주식 투자 섹터 분야로 남다른 뭐 어떻게 저희가 시사점을 찾을 수는 있는 건가요? 실제로 매출이 늘어난 분야들 보면은 혹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분야가 어딘가 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시클리컬 업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라든지 네. 화학이라든지 뭐 에너지 업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오히려 투자 비중을 줄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쉬고 있는 IT, 헬스케어 부분은 여전히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렸다. 30% 이상 좀 많이 늘린 수준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런 변화가 있었군요. 자, 제가 오늘도 궁금했던 건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양쪽에 조금씩 뭐 큰 돈은 아니고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 양쪽 시장에 투자를 또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야 또 저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서 질문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증시 봐서 기분 나쁘다가 미국 증시 보면 기분 좋았던 게 요 한두 달 이상 계속 됐었는데 요즘 미국 증시도 안 좋아요. 오늘 주가는 어땠습니까? 지금 전일 증시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종합지수는 0.84% 하락한 34,577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과 S&P500은 각각 0.5% 수준으로 하락한 15,037포인트와 4,443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도 소비자 지표가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건 세금 인상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의 법인세를 늘린다, 올린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그런 하루였고요. 좀 특이하게도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었는데 테크주 그리고 헬스케어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입니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업들이 바로 테크주들인데 테크주들이 오히려 좀 비교적 선방하는 하루를 보였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이사항은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네. 물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예. 운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가 전일 7%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국의 코스코 해운이라든가 미국의 스타벌크 캐리어스라든가 이런 해운 업종들의 증시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뭐 펜오션에 대해서도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펜오션과 코스코 해운 그리고 스타벌크 캐리어스의 좀 차이점은 펜오션은 16년에서 20년짜리 장기 운송 계약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BDI 운임 지수가 오른다고 해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펜오션은 리먼 사태 이후에 단 한 번도 분기 손실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탄탄한 회사인데 네. 단점은 네. BDI 지수 뱃삭이 오른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 운송 계약이 많다 보니까 뱃삭이 떨어져도 적자를 안 보고 뱃삭이 큰 폭으로 올라도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코스코 해운이라든지 아니면 머크사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벌크 캐리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단기 운송 계약, 스팟 계약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BDI 지수가 오를 경우에는 큰 폭으로 수익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요 점은 좀 유의하시면서 해운 업종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정책 쪽에 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미국 쪽의 이슈 중에서 법인세 관련한 이슈가 저는 되게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것도 혹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서 약 3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네. 이거를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법인세는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기존 법인세를 35% 수준에서 21% 수준까지 낮췄고요. 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리고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는 이걸 다시금 35% 수준까지 올리자. 그런데 단번에 올리면 충격이 네. 있으니까 28% 수준까지 올리자라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약 26.5% 정도로 합의를 본 네. 이슈이고요. 이 법인세를 올리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네.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기업들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한 데에는 법인세 증가가 한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업들이 바이백, 네. 자사주 매입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법인세와 자사주 매입이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줄어들면 예.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총알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은 전통적으로 배당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역사가 굉장히 깊은 진실을 예. 가지고 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배당이고 네. 두 번째가 바이백, 자사주 예. 매입입니다. 예. 그런데 순이익이 줄어들면 네. 배당도 줄어들 것이고 예. 바이백 할 수 있는 규모도 줄어들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이백이 차지하고 있는 유통 그 시장의 비율이 13% 네.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의 13% 정도가 바이백 자사주 매입인데 네. 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예, 것 같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특히나 조심스럽지만 여기 예. 애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말씀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네. 저도 애플 너무너무 훌륭한 기업으로 알고 네. 있는데 이 바이백 이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예. 기업이 애플이다라고 애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5년 동안 그 영업이익이 예. 순이익 말고 예. 영업이익이 우리 돈으로 분기 막 60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야, 예. 근데 자사주 매입이 매년 80조씩 이뤄진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플이 벌고 있는 순이익보다도 자사주 매입으로 끌어올 그 부양을 하고 있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렇네요. 좀 민감하게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애플은 분명히 매력적인 회사고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장주보다는 품절주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3% 유행어 중에 하나가 오늘 애플이 막차가 있거든요. 네, 저도 그 댓글 좀 많이 봤어요. 네. 막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준 건 알고 있고 네. 저는 저의 성향 때문에 애플을 사지 손님분들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애플 사세요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진짜 애플이 성장주인가 네.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건 맞지만 주가의 상승폭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가 좀 궁금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주보다는 품절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법인세와 이렇게 주가 특히 애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링크를 해준 거는 저는 오늘은 처음 배웠습니다. 아주 귀한 정보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도 인상될 게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35%까지가 목표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보이고 그리고 뭐 금리 인상도 이제 뭐 정해진 미래고 그럼 미국 증시에 우리가 변곡점으로 생각할 만한 뭐 호재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당분간? 이런 변곡점으로 볼 만한 거는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네. 거는 9월 22일, 23일에 있을 FOMC인 것 같고요. 네. 얼마나 시장이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곡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하나 궁금했어요. 항상 이렇게 증세 논의가 있건 뭐 아니면 내가 예산 어떻게 쓰겠다 해도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과격 바이든 정부 백악관에 비해서는 좀 덜 과격한 편인데 실제로 지금 하원 그 민주당에서는 조금 통과를 시키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 그리고 나서 50대 50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표 하나만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조금 관전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가 요즘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들은 잘 안 보이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위원님께서는 매니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 지인들이나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기라고 임대료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혹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잘 나오는데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네. 우리 주요 소비자들 일반 평시민들이 가장 다칠 수 있는 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법인세를 인상하고 금리도 인상하는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알찬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아니 우리 저기 강구현 매니저님 모셨을 때 우리가 사실 장이 막 작년처럼 막 불타오르고 이랬을 때 모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완전 안정감을 찾으셨거든요. 아까 오셨을 때도 마음 편히 계시는 모습이 진짜 야 고수 다 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저기 요즘 그 3프로TV 애청자분들이요. 너무 이제 걱정이 좀 많으세요. 원래 마음 편할 때는 막 우리 아마 벌써 우리 강 매니저님 별명 한 두세 개 나왔을 겁니다. 제가 그중에 고르시라고 했었어요. 텐데 지금은 뭐 연예인급이다 뭐 또 머리숱이 많으시네요부터 해서 그냥 호기심을만 보이고 계신데 제 소견으로는 이 정도 안정감이면 아마 한두 주 뒤는 뒤에 별명들 생기실 겁니다. 어떤 거 기대하고 계세요? 그냥 좋은 걸로 지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친근한 걸로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상한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조목조목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점 알려주신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